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년 한 번은 꼭 가는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555m 롯데타워가 보이는 이곳은 잠실역 5번 출구입니다. 이곳은 버스로 서울의 동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에겐 꽤 유명한 장소인데요. 5번 출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7002번 버스를 탈 건데요. 이 버스는 하루에 6번 운행을 합니다. 출발 시간은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7시 10분 첫 차를 타려고 서둘렀는데요. 휴일에는 꽤 인기가 좋은 노선이라 거의 가득 차서 출발합니다. 교통정체가 없다면 1시간 2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아침 8시 30분에 버스 종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복귀하는 버스 시간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휴일 교통 사정에 따라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류소 건너편으로 가시면 작은 마트와 식당들이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제법 물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1989년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 유명산 휴양림입니다. 국립휴양림은 입장료와 주차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주차장은 아주 여유로운 편입니다. 저는 거의 매년 한 번씩은 찾는 멋진 휴양림인데요. 주차장 옆에는 무료 피크닉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제1야영장이 있고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야영데크도 예약하시면 더 좋겠죠? 유명산 휴양림은 개장한 지 35년이라 되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거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스는 일반적인 등산 코스가 아니라 새로 생긴 시설을 연계한 코스인데요. 전체 코스는 영상 후반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작은 매점과 제2야영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매점을 지나면 왼쪽으로 사방댐이 나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물소리가 아주 우렁차네요. 오늘 갈 코스는 사방댐을 지나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방향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계곡 트레킹이 시작되는데요. 유명산 휴양림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계곡 트레킹의 명소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오래된 계곡의 포스가 압권이네요. 유명산 계곡길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깝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계곡 안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여름 피서지로 손꼽고 있는 거겠죠? 워낙 계곡이 가깝다 보니
체감 기온은 바깥보다 5도에서 6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기 편한 구간이 많아서 원하시는 곳에서 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물이 정말 맑죠? 계곡길은 이렇게 좁은 곳도 있지만 저는 정비되지 않은 자연적인 모습의 계곡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 15분 만에 이끼 계곡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모두 이끼로 둘러싸여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특히 비가 온 뒤에는 더욱 이끼가 짙어집니다. 이끼 계곡 바로 위에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명당이 있는데요. 넓고 평평한 바위 옆으로 수심이 낮고 맑은 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큰 바위 앞쪽으로는 허리 정도의 깊이라서 더운 여름 물놀이에도 제격이 있고요. 유명산 계곡길을 걷다 보면 땀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서 언제든 열을 식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길은 복귀할 때 갈 겁니다. 참고로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갈림길 앞에는 박쥐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깊은 동굴 속에 박쥐가 많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박쥐소를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다리가 나오는데요. 워낙 계곡이 깊다 보니 이렇게 다리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계곡 옆으로도 있고 이렇게 계곡을 가로질러 가기도 합니다. 물소리와 경치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다리를 건너다 보면 경치에 취해 한참을 서 있게 되는데요. 어떤 다리는 높이가 꽤 높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네요. 긴 다리를 지나가면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샛길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명당입니다. 이 포인트는 바위 뒤에 아담한 폭포와 용소가 숨어 있는데요. 저는 늘 여기서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멀리서 아주 큰 물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곳은 용소입니다. 말 그대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데요. 유명산 계곡에서 가장 크고 깊은 곳이라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정말 멋지죠? 용소를 지나면 너덜바위 구간이 시작되고 길이 험해집니다. 보통 산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복귀하곤 합니다. 참고로 이 주변은 야생화도 아주 많습니다. 이 바위는 성황당바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어놓으셨네요. 여기서부터 길이 많이 험해지고 정상까지는 약 2.3km를 더 가야 합니다. 저처럼 계곡 트레킹만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복귀하시면 됩니다. 계곡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경치를 감상하게 되니 같은 길로 복귀를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고 계시네요. 계곡길을 따라 내려오다 처음 봤던 갈림길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길은 유명산 산책로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코스입니다. 등산보다는 힘이 덜 들고 한적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워낙 한적해서 바람소리, 새소리를 온전히 혼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표지판이 한번 나오는데요. 아래쪽 숲소배 집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곡 트레킹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산책길 종점 바로 옆으로 새로 생긴 시설이 있는데요. 유명산 데크로드입니다. 왕복 1km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데크길은 꼭 걸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깊은 숲속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쉼터도 잘 되어 있고요.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왕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처음 왔던 곳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11시 55분 버스를 타려 하는데요.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 여유롭게 즐기실 분들은 3시 45분 버스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은 휴일에는 교통사정에 따라 조금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 만에 잠실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행 계획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